우크라이나 전쟁은 드론 전쟁이다. 요새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들이 입을 모아 하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은 매우 광범위한 영역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적군의 동태를 파악하는 기본적인 정찰 임무부터 시작해 박격포탄이나 대전차, 고폭탄의 투하를 이용한 폭격 임무 등 정말 다양한 범위에서 활약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최근 들어 미사일 만능론의 뒤를 이은 드론 만능론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수천 대 소형 드론으로 대군을 편성해 무차별 자폭 공격을 펼친다면 전차나 장갑차가 없이도 적을 완전히 끝장낼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런데 이 주장은 틀렸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이 활약하는 건 러시아 방공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드론이 모든 걸 공격할 수 있어서가 아닙니다. 실제로 현재 전장에서는 드론을 탐지할 수 있는 신형 레이더와 드론을 기만할 수 있는 전자전체계 그리고 적절한 타격수단만 있다면 드론은 그다지 위력적인 무기가 아닙니다. 일례로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보병이 사용할 드론건이나 민간 차량에도 탑재할 수 있는 드론 무력화 체계, 드론을 탐지할 수 있는 기갑 장비용 고성능 레이더 등이 모두 개발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더 쉽게 말해 이런 기만 체계를 그냥 군에 도입만 해도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하는 공격 드론은 걱정할 필요가 없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 있기는 합니다. 바로 충분한 수량이 도입되지 않는다는 건데요. 현재 우리 군의 방공 장비들의 노화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천마, 비호 등의 방공체계는 러시아군이 사용하는 구식 방공체계에 비해 그리 낮다고 할 수 없으며 신군 같은 휴대형 체계 역시 대대적인 개선과 정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나마 최근 첨단 방공무기인 천호 30mm 차륜형 대공포가 배치돼서 부족한 야전 방공 능력이 크게 보강됐으나 아직까지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 BO2나 레이저 방공무기를 비롯한 첨단 방공무기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크게 힘을 얻고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이 드론에 대응하기 위해 준비 중인 여러 근접 방공체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방공무기 시램을 도입해야 한다. 요즘 전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하는 이야기입니다. 시램은 카운터로켓 아틀리러리 엔드모터의 약어입니다. 간단히 풀어드리면 적이 발사한 로켓, 포탄, 박격포탄을 요격할 수 있는 방공무기를 뜻하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이스라엘이 활용하는 아이엄돔이 이 시램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재미있는 비화가 숨어 있습니다. 아이엄돔이 개발된 이유는 하마스 때문인데요. 지난 수십 년간 이스라엘과 대립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무장조직 하마스는 전차나 헬기 같은 정규전력에서 이스라엘군에게 크게 밀리는 것을 만회하기 위해 비대칭 공격에 집중했습니다. 명중률은 형편없지만 위력적이고 제조가 간편한 까삼 로켓이나 운반과 발사가 빠른 박격포를 이용해 이스라엘 시가지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해 피해를 입히고 이를 협상도구로 삼은 건데요. 그러나 아이엄돔이 등장하면서 상황이 반전됐습니다. 고성능 방공 레이더와 우수한 요격 미사일이 결합된 아이엄돔은 이스라엘의 시가지로 떨어지는 대부분의 공격을 방어했습니다. 심지어 2021년 5월 있었던 하마스의 대규모 보복 공격에서 수백 발의 박격포탄과 로켓을 98%까지 요격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국내 대중들에게는 아이엄돔이 마치 절대무적의 방공망으로 잘못 알려지기까지 했는데요. 사실 아이엄돔의 성능이 뛰어난 건 맞지만 한국에서 북한을 상대로는 큰 효과를 보지 못하는 무기체계입니다. 그도 그럴 게 한국처럼 북한의 도발을 경계하는 나라가 아니라면 시램이 아무리 우수하다 할지라도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고 대구경 방사포 같은 로켓들은 시램이 요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로 이스라엘이 사용하는 아이엄돔은 한 발당 가격이 최소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해 미국이 이스라엘에 별도의 재정 지원을 해야 할 정도로 비용 소모가 큽니다. 한마디로 아직까지 시램은 그렇게 가성비가 좋은 무기가 아니란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거의 모든 군사 전문가들이 현대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드론 때문인데요. 최근 벌어지고 있는 모든 전쟁에서 무인 항공기 UAV는 아주 강력한 게임 체인저로 급부상했습니다. 2020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전쟁에서 티르키예제 바이락타르 TB2 무인기가 아르메니아군의 방공망을 농락하며 아르메니아 기갑 부대를 괴멸로 몰아넣었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TB2 무인기가 전쟁 초반 러시아군의 진격을 방해하는 1등 공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우크라이나군이 운영하는 박격 드론과 정찰 드론이 러시아군을 상대로 일방적인 전과를 얻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의 러시아군에게는 드론과 무인기를 탐지하고 감시할 시스템이 없기 때문인데요.
2020년 아르메니아군과 2022년 러시아군이 운영하던 방공무기들은 대부분이 1980년대 소련이 개발한 방공무기들입니다. 대표적으로는 GSU-23-4 실카, 2S-6 퉁구스카, 9K-330 토르 등이 있는데요. 이들 대공무기들은 최대 이륙 중량이 5.4톤에 불과한 안토노프-2 같은 소형 항공기까지는 무난하게 사냥합니다. 하지만 최대 이륙 중량이 700kg에 불과한 데다 저공 비행이 가능한 TB2나 그보다 훨씬 작은 정찰용 드론과 박격 드론은 제대로 탐지하지 못합니다. 사실 이 무기 체계들은 드론이란 무기가 존재하지 않는 시절에 만들어졌다 보니 애당초 드론을 잡을 기능이 들어있지 않은 것입니다. 반면 시렘은 다릅니다. 일례로 대표적인 시렘이 요격해야 하는 가삼 로켓이나 박격포탄은 웬만한 소형 드론보다 훨씬 작습니다. 그러니까 달리 말해 박격포탄을 격찰 수 있다는 건 드론이나 무인 항공기도 사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현재까지 개발된 시렘들은 모두 드론을 상대로 상당히 우수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심지어 무인기도 격추가 가능한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반적으로 무인 비행체의 종류는 무게로 구분됩니다. 그 이유는 무게가 곧 성능의 격차이기 때문인데요. 아직 국제적인 기준이 성립되지 않았지만 대체적으로 무게가 100에서 150kg 이하인 무인체계는 드론으로 그 이상의 대형개체는 무인기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무인기 정도는 돼야 대전차 미사일이나 항공폭탄 등의 무장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무인기를 잡을 수 있다는 건 거의 모든 소형 비행체를 잡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도 이런 현대전쟁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형 시렘을 개발 중입니다. 이와 함께 우리 기업들이 개발한 차세대 함대공 단거리 방공무기인 시위즈2를 지상차량에 설치해 적드론과 무인기를 요격하는 이동형 방공체계를 구축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KMD 등의 일환으로 아이엄돔보다 훨씬 저렴하면서 성능은 오히려 뛰어난 차세대 시렘 LAMD의 개발이 막바지에 접어든 상태인데요. 따라서 이 두 무기가 완성되어 우리 군에 배치된다면 우리 군의 대드론 전력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시렘에 더해 드론을 요격할 수 있는 드론건이 여러 방산 업체에서 개발되어 마덱스, 아덱스, DX 코리아 등 국내 여러 방산 전시회에서 공개됐습니다. 심지어 방산면과 LIG 넥스원의 경우 민간 SV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드론 제모를 공개했습니다. 드론을 탐지하는 소형 탐지 레이더와 드론을 무력화하는 제모를 복합 운용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현재 국군은 차세대 방공무기를 배치 중인데요. 바로 30mm 차륜형 대공포 천호입니다. 천호는 고성능 전자광학 조준체계 EOTS를 통해 탐지 범위 내에서 비행하는 드론을 정확히 찾아내 요격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이 차세대 방공체계로 개발 중인 C2A 체계의 핵심인 국지방공 레이더 TPS-880K와도 연동이 가능해 EOTS로 탐지가 어려운 먼 거리에 있는 적 드론도 타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드론 대응 전력은 미래 전장에 맞게 차근차근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바로 BOA K-236입니다. 현재 군에서는 K-236 자주발컨포를 개량한 100여 대의 K-236A1과 160여 대의 K-30 BO-30mm 자주대공포를 운영 중입니다. 이와 별개로 BO에 신궁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을 부착한 BO복합도 소수이지만 운영 중인데요. 그런데 사실상 이 무기들이 국군 야전방공의 허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무기들의 성능만으로는 적드론 대응 능력이 형편없다는 것입니다. 일단 주화기인 30mm 대공포가 드론을 잡기 위해 소비하는 탄약량이 너무 큽니다. 일례로 최근 우리 군의 시험 결과 BO가 소형 드론 한 대를 요격하는데 무려 300발의 30mm 탄약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났는데요. 그런데 BO가 한 번에 탑재할 수 있는 30mm 탄약은 600발이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BO가 한 번에 요격할 수 있는 드론이 겨우 두 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신궁이 있는 BO 복합의 경우 신궁 미사일을 이용해 격추량을 늘릴 수 있으나 이마저도 시원치 않습니다. 구식 탐지 레이더가 드론을 제대로 탐지하지 못해 코앞의 적을 찾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수년 전 사우디아라비아와 인도가 드론 대응을 위해 비오복합의 구매를 검토하다가 도입을 취소한 게 바로 이 레이더 문제 때문입니다. 레이더 없이 EOTS만 사용해서 드론을 요격해보니 대응 범위가 700m밖에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이대로라면 무기 수출은 고사하고 북한이나 중국이 사용할 드론에 우리 장병들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매우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다행히 우리 군 역시
이 문제를 정확히 인지하고 적절한 방안을 마련 중인데요. 현재 우리 군은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위기에 처한 야전 방공 능력을 강화 중입니다. 하나는 BO2로 알려진 탄종 변경이고 다른 하나는 레이저 무기 체계의 도입입니다. 먼저 BO2는 국군이 개발을 검토 중인 차세대 방공 차량입니다. BO2는 과거 BO1에 비해 구식화된 탑재 무기 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레이더 하주 무장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천궁, LSM, 국지방공 레이더, 통합 마스트 등 여러 무기에 적용된 국산 A4 레이더를 소형화해 탑재할 게 유력합니다. 또 이에 더해 40mm 기관포가 채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존 30mm 기관포가 연사력은 우수하지만 한발당 화력이 약해 드론 같은 소형 체계를 상대로 부적합하다는 현쟁의 의견을 반영해 한발 한발의 위력이 강력하고 범위 공격이 가능한 40mm 공중폭발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건데요. 이를 통해 위력뿐 아니라 사거리 역시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기관포 계열 무기로 값싼 소형 드론에 대응하기에는 그리 남는 장사가 아닙니다. TB2 같은 UAV급 무인기에 대응하는 것이라면 몰라도 박격 드론이나 소총 드론 같은 소형 드론에 대응하기에는 아무래도 남는 장사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 발 한 발이 정확히 상대를 타격할 수 있는 값비싼 미사일을 쓸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일각에서는 적 드론을 잘만 막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군무기 체계에서 가성비는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중요 요소입니다. 실례로 단가가 비싸지면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충분한 수량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북한과 중국을 상대로는 부족한 수량이 배치될 게 뻔한데요. 심지어 미사일은 기관포탄과 비교하는 게 민망할 정도로 비쌉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무기체계를 도입할 때 가성비를 따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레이저 무기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빠르면 2023년, 늦어도 2024년에서 2025년 사이에 50에서 100kW급 레이저 대공무게 시제 차량을 테스트하고 본격적인 양산 체계를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50kW는 소형 전술 차량 같은 정찰 차량에, 100kW는 중형 전술 차량 같은 트럭형 대형 차량에 배치할 수 있는데요. 이 레이저 무기들은 발당 단가가 수천원에서 수만원에 불과하고 전력을 꾸준히 공급할 수 있는 발전 설비 근처에서는 사실상 무한 발사가 가능합니다. 심지어 초속 30만km의 광속으로 발사되기 때문에 명중률까지 우수합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늦어도 2025년을 기점으로 우리 군의 야전 방공 능력은 드론과 무인기를 상대로 무적에 가까운 방어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또한 이와 함께 한국이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LAMD 같은 미사일형 시램입니다. 이 요격체계는 북한에서 이름만 초대형 방사포라고 일컫는 전술미사일급 무기를 요격하는 데 쓰일 것이며 워낙 단가가 비싸다 보니 주로 시가지나 군사령부 같은 곳에 제한적으로 배치될 것인데요. 이처럼 한국은 적드론과 방공요격 무기를 다양화해 한국 지형의 최적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새로운 무기체계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두 완료되면 세계인들이 최고로 칭송하던 아이옴돔을 뛰어넘는 차세대 방공망을 한국이 독자 기술로 구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튜브입니다. 여러분의 가부나 성원에 힘입어 군사무기에 관심 없는 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대한민국의 육해공 군사무기의 숨은 비하 이야기를 책으로 엮었습니다. 하루 종일 검색해도 절대 찾을 수 없었던 비밀스러운 내용을 이제 책으로 만나보세요.